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등 신청 특례라고 나온 데 있죠. 요 여러분 요약점 45페이지에 나와 있어. 여기서 정리하면 이건 앞에서 그럼 세트 메뉴 세 가지 얘기한 거 있죠. 도시개발 사업들을 실시했다. 그럼 뭐라고? 지역 확정 측량했다. 그럼 뭘 만들어? 경계점좌 보호등록부 작성 비지. 이 말과 연결돼 있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약집 45페이지 조금 언급해 놨지.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주택건 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약 4, 50가지가 돼. 이거 암기할 수가 없어.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되는 거야. 물어보지 않아. 그 내용이 뭔지.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하면 다 연결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농어촌 정비 사업 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도시와 농어촌 다른 거 아니냐면 안 된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농어촌 정비 사업도 그 속에 사업 범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보금자리 주택 사업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이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한 경우 토지 이동 신청이 특례가 뭐냐? 첫째, 그 다섯 가지 말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한테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면, 자, 프린트물 보세요. 거기 정리가 다섯 가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 다섯 가지 딱 벗어날 게 없어. 시험에 나오면 요 다섯 가지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첫째, 토지 소유자한테는 뭐가 없다고? 토지 이동 신청권이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돼. 그럼 권한을 가진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한 사업,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얘기는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하지 않고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주택건설 사업도 포함되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다 망해버려요. 그럼 사업시행자 파산 어떨 거냐?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어. 시공 보증한자,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토지 이동 시기가 언제냐?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등록을 보기 때문에, 즉 지역 공부를 정리한 때가 아니라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 걸 본다 해서, 조금 전에 간주한 거 또 하나 얘기해줬죠. 축척 변경의 경우 언제 토지 이동인으로 간주한다 했지? 조금 전에 했잖아. 확정 공고일에, 확정 시행 공고 아니라 뭐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으로 본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이 언제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작년 거 한번 보세요. 전 계속 나왔지만. 자, 4페이지 10번 문제 보세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토지를 신청한 특례 설명 틀린 걸 찾아봐라. 특례잖아. 도시개발사업 등 특례 물어보잖아, 이렇게. 사업 등이 뭐냐, 이거 굳이 물어보진 않아, 그거는. 전체적 특징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착수를 소관청에 신고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세 사업, 사업 계획서, 이런 건데, 사업 계획서, 대체 오타가 나왔네.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도 등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 며칠 내 신고를 하고, 그 오타가 나온 거예요. 사업 가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예요. 2번 보세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이것도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수에 속한다 했지? 예,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사업 시행자, 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착수된 때가 아니라 뭐라고? 준공된 때라 했지. 착수가 준공된 때, 준공된 때. 3번 보시면,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 발생 날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어디다 신고라 했지? 어디다 신고라 했죠? 소관청. 이걸 또 어떻게 내냐면, 시 도지사한테 신고한다고 또 내준 적이 있었어요. 소관청에 신고하는 거야. 15일 소관청 꼭 기억하고. 그럼 4번 질문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파산 등의 사유로
보증 신청을 못할 때 누가 한다 했지?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했어요. 5번 지문 보시면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조정 신청에 가름한다 했지. 예. 별도로 따로 토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토지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다섯 가지 요거 이상 나오는 게 없어. 소유자 신청권이 없어 사업 시행자가 한다. 소유자가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해라. 환지 수반할 땐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도시제 가름한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입주 예정자나 시공 보증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토지동 시기는 공사 준공된 때다. 요 다섯 가지만 알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체야.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됐고. 그럼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 이거는 여러분 요약집 어딜 찾아보냐면 지적정리에서 50페이지에 나와있어. 50페이지 요 내용인데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부동산종합공부도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얘기했었어. 등록상 정정한다. 자 정정이라는 말이 뭐야? 정정. 정정. 응?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정정이에요. 근데 등기법은 아주 예리하지. 등기법은 고치더라도 변경이냐 경정이냐 다르지. 변경은 뭐라고 하세요?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가 변경 등기. 원시적 사유로 원시적 착오나 유로 빠뜨린 게 있을 때 이걸 바로잡는 등기를 경정 등기. 안 맞아도 고칠 때도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나눴지만 지적은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안 맞으면 고치면 뭉뚱그려 그냥 정정.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등록된 거? 등록은 어디 등록됐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치겠다. 그럼 지적공부는 무엇을 등록하는 장부입니까? 지적공부 무엇을 등록한다? 지적공부 여러분 일기를 쓴다 아니면 거기다 가계부를 정리하는 거다. 뭐야? 토지 표시를 공시한 장부. 토지 표시. 지적공부는 뭘 등록한다고? 토지 첫째 토지 표시가 토지 표시 이거를 여기에 등록하는. 그 다음에 참고로 무엇도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관계 이 소유자 표시도 여기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걸 특수한 토지이동 사유라고 했잖아. 토지이동 사유. 토지이동 사유 중에서 지금 등록상 정렬을 보면 토지이동이 뭐라고 했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토지 표시를 변경하면 이거는 이동이 되는데 소유자를 정정하면 이건 토지이동은 아니지. 그런데 정정할 때 고쳐 다 뭉뚱으로 정정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등록상 정정에서 요것만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는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토지 이동 아니지만 같이 안 맞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등록상 정정 중에서 토지 이동이 되는 건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가 맞지가 않는다. 고쳐야 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럼 바로 잡을 때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크게 이 토지 표시상 중에서 경계. 요거를 고칠 땐 주의해야 돼요. 이 경계정정이라는 게 있어. 경계정정이라는 말은 이 경계정정 다른 거와 다른 점이 뭐냐. 경계를 고치면 면적과 좌표값이 다 바뀌어. 그럼 여러분 경계를 바로 잡으면 면적도 연동적으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경계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 이렇게 등록됐다고 칩시다. A소유 토지가 있고 여기 B소유 토지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 선이 경계인 줄 이 경계는 전부 다 0.1mm 두께로 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A가 가만히 보니까 과거의 토지 경계가 이게 자기 땅이 자꾸 적어 보이는 거야. 봤더니 원래 여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이쪽이 맞다라고 주장을 A가 해야 돼. 헬라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해야 돼? 측량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바로잡을 때 하는 지적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
등록사항을 고칠 때 정정할 때 하는 측량 지적 측량 중에 들어가 있어. 분할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전부 다 지적 측량이란 말이에요. 측량을 해보니까 오, 이게 맞네 주장이 요것만큼이 잘못된 거야. 이게 100주부터가 잘못됐어. 그럼 경계가 1로 바뀌면 경계만 바뀌었어? 좌표 값과 면적도 같이 바뀌었지? 이런 걸 보라고 경계를 정정해. 이걸 경계 정정이라고 그래. 이 경계 정정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건 살인사건 나로. 땅 싸우는데 관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정정할 때 이거는 소유자가 뭐야 신청을 해야지 무엇으로 지적 공무원이 직권을 못 해준다 이런 얘기야. 신청해야 돼. 그럼 신청을 하면 소유자 신청을 하면 증명을 해야 돼. 증명. 그 정정 등록상 정정을 위한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신청할 때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야 돼. 첫째 뭘 내야 되느냐. 바뀌었다. 측량에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내야 돼. 자 등록상 정정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도 측량 성과도 내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갖다 대도 관계 공무원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증거를 댔는데 안 해줘. 여기서 이렇게 바꾸어주면 다음날 또 누가 올까? 얘가 쫓아와서 난리 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 얘 보고 해결하라고 해야 돼. 스스로.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돼. 누구? 요런 사람. 인접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야 이게.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다른 거야. 등기법 이해관계인 세 가지 권이 있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요? 등기법 이해관계인. 다 까먹었구만. 다 까먹었어. 어떻게 잘 까먹을까? 건강하시다는 거야. 다 잊어버리니까 싹 지나면 싹 정리돼요. 클리어. 컴퓨터야 그냥. 클리어 누르니까 없어져 버렸어.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라고 했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를 함으로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변경과 경정 등기할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말소나 말소복 등기는 승낙서가 있으면 수리 없으면 각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기억은 나야 돼. 아, 그러니 들은 것 같다. 들은 건 같다. 네, 들은, 그런 정도 가야지. 근데 이건 그거하고 다른 거야. 이때 이거를 만약 A 토지를 600으로 고쳐주면 누구 걸 줄여야 돼? 옆 사람 걸 줄여야 되는 문제 생기잖아. 그럼 이 사람 마음대로 줄여놓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이걸 신청서를 낼 때 성과도만 내가지고는 안 되고 이해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해관계 누구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누구라고 그래? 인접 토지 소유자. 여기서 이해관계 누구를 말한다? 인접 토지의 누구? 소유자만 말하지 인접 토지 저당권자나 인접 토지 지상권자나 이런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세요. 요 B 땅인데 이거 500조미터를 은행에서 1억에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줬는데 이거 줄이면 은행도 저당권자 손해보잖아. 그래도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야. 누구? 소유자만. 알았어요?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승낙을 받을까? 가서 A가 점심도 잘 사주고 술도 몇 잔 먹이고 도장 하나 찍어줘 여기다 뭐야 했더니 네 땅 줄이는 건데 갑자기 술이 깨가지고 승낙하고 있잖아. 안 하잖아. 이 승낙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 승낙해야 되는데 승낙을 못 받지 못하면 승낙에 가름하는 승낙과 같이 볼 수 있는 확정 판결을 받아가라. 그럼 판결 항상 받는 거예요? 승낙하지 않으면 판결 받아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승낙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아무리 밥 한 끼 맛있게 사줬다 해서 땅을 줄어든다는데 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상 정정 신청서에다 이걸 첨부해야 돼요. 경계 정정할 때만큼. 경계 정정. 이게 까다로운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건 신청만 돼도 뭐 직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유는 어떠냐? 이 경계 정정을 뺀 나머지는 직권 정정 사유로 법정돼 있어. 여기 직권 정정 사유라는 것은 보세요. 직권, 지적 공무원, 직권 고쳐라는 거야.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쳐라.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어. 10가지.
여기까지를 나열하고 있다. 그럼 이 나열하고 있는 건 뭐냐? 나열하는 거는 그냥 특별한 잘못이 없이 그냥 하자. 옮겨 적거나 계산을 뭘 잘못했거나 이런 거 착오가 일어난 거야. 실질적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적다 보니까 숫자를 잘못 적어놨어. 고쳐라. 이런 거는. 당사자한테 잘못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직권정리 사유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말이 붙었냐면 무엇무엇을 잘못하여. 뭐 이런 말이 붙었어. 잘못한다든가 거기 보면 다르게 했다. 무엇과 다르게.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적었다는 거야. 이런 말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암기도 좋지만 곤란할 정도까지만 10개를 알아두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첫째가 뭐예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했다. 지적공부 정리하려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정리한다 했지. 근데 이동정리 결의서 나온 대로 온게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적어놨다는 거야. 실수에 옮겨 적을 때 착오로. 그건 고쳐도 형식적 서류상만 고치는 거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여기서 아까 이 경계정정과 구별하라고 이거. 경계정정은 아까 뭐가 바뀐다고 해서 경계의 위치도 바뀌고 면적도 같이 바뀌는 거야. 이걸 뭐라고? 경계정정.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위치정정이라는 위치정정. 위치정정은 이건 뭐야? 경계의 위치만 바뀌고 면적은 변동이 없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야. 면적은 변동이 없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직권정정서에 들어가서 위치정정. 세 번째 보세요. 자, 면적은 서로 일치하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긴 건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문이 길어서 50페이지 보세요. 거기 조문 옮겨놓은 것 중에서 요약집 50페이지 세 번째 점 찍힌 거 보세요. 일필지 각각 다른 지역도나 임야도에 등록되는 경우로서 지역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 실제 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 경계에 맞춰 정장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굉장히 길지. 지문에 이걸 실으면 지문이 한 문제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이 문제 안 내.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없어 이건. 그러니까 무슨 이해는 해야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도 도면번호 이렇게 나온다. 여기 색인도가 있고 여기. 어떤 토지는 여기 나온 거 종촌동 10번지 얼마냐. 요 일부가 잘려서 요 도면번호 옆에 도면을 찾아보니까 옆에 도면을 가보니까 이 토지의 일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지 어떻게 돼? 이 도각선 붙여놓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 토지 생기잖아. 그러면 요 10번지 토지는 토지대장에 보니까 면적 얼마로 나왔느냐. 지목, 대, 면적, 500지목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면적은 맞는데 보니까 이게 한 필지를 갖다 붙여놔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접합이 돼야 되네. 이렇게 도면을 도각선끼리 연결하면 한 필지가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긋나 있네. 그럼 이걸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야. 이런 거 고쳐주는 거야. 시험엔 안 나온다 했어. 내용만 이해하라. 아 이런 경우는 직권 고쳐도 되겠구나. 면접 변동 없다. 이건 아까 뭐 같아? 위치정정 큰 차이가 없어. 위치정정과. 그래서 너무 길어서 지문에 안 뜬 거야. 그 다음 나온 게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했다. 잘못했다 했잖아. 공무원이. 그 다음에 5번 답 번째 나온 거 측량 성과 다르게. 이게 뭐야? 지적 측량은 정확했는데 성과와 다르게 옮겨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 적을 때 실수로 온 거 아니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조금 뭐야. 측량 분쟁이 생겼어. 측량에서 다툼이 생겼어.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량 적부 심사 절차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지난번에 안 했어. 지적 측량만 배웠어. 측량 분쟁이 생기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법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판사들한테 측량 좀 잘못해서 고쳐주세요. 법원에 가서 얘기하면 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문과 출신이나 측량 모르는데 재판 못해요. 이렇게 나가버려. 알았어요? 그 사람 측량, 지적 측량 어떻게 알겠어 판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전문기구인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재판 절차 한마디로. 그래서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 이미 재판 받아온 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직권 고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 입력됐다. 이것도 키보드 누를다 실수한 거야. 6자를 누르다 9자를 잘못 눌렀어. 그걸 이걸 고쳐주는 거 아무도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입력이 잘못된 거니까. 그럼 여덟 번째 또 이것도 중요한 거야. 하필 각하. 자, 분필 하나 보라고. 하필 각하에 따른 통제가 있다. 이게 제가 지적에서, 자, 지적에서는 토지를 합치는 걸 뭐라고? 토지 합병. 이게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했지? 등기하면 하필 등기. 여기 필자를 붙인다 했지? 그러면 지적 합병은 뭐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거지. 그러면 자, 합쳐봤어요. A 소유 토지 두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를 만들었다. 토지 대장을 만들었어. 그럼 지번은 뭐야? 선순위 지번. 면적은 합산 처리.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해서 1000제곱미터. 소유자는 변동이 없지. 토지동이니까. 토지 표시만 바뀐 거야. 10번지가 500에서 얼마로 바뀌어서 1000으로 바뀌었지. 측량할 필요가 없었어. 그럼 이에 따라서 등기법상 무슨 등기? 하필 등기 절차가 일어나. 등기부도 정리해야 돼. 토지대장만 정리한 게 아니라 등기부도 정리한다. 그럼 등기부도 등기소에 가보니까 여기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표제부에 500제곱미터. 이것도 이걸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부도 요 면적이 이제 500에서 면적 바뀐다겠지? 얼마? 1000제곱미터 바뀌. 요 11번이 없어지지. 등기부 폐쇄가 일어난다겠죠? 하필 등기하면 등기부 폐쇄. 분필하면 개설. 분합필하면 개설도 폐쇄도 없다. 얘기 좋지. 다 또 까먹었어. 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필 합병 절차를 마치고 자, 그래서 하필 제한 사유, 합병 제한 사유 지역에서 얘기가 똑같이 적용된다겠지? 등기법상. 그래서 뭐 어떤 거? 한 필지 요건, 요 일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뭐 여섯 가지 어떤 거? 지지지 축소 등 또는 권리관계 중에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다겠지? 어떤 거? 임차항력,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 이게 등기법도 똑같다겠지? 여기 저 지적에서 똑같고 등기 똑같은데 등기에 오면 등기법 요 37조 말고 뭐가 또 있다 여기 특례가 있다 했지 38조 합필 특례 이 특례는 뭐 언제 적용한다 했어요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 전 사이에 제한 사유 생기는 경우 생각이 나나 다 까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잖아 이 여기 가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등기에서 만약 얘기했었잖아 이게 언제 2020년 만약 4월 1일 날 합병하고 지금 5월 20일 날 하필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요 사이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요 사이에 요게 가압류가 들어왔다. 요게 가압류가 들어왔어. 언제? 요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이에 이게 뭐냐? 5월 10일 날 들어왔어. 그럼 5월 20일 날 하필 등기를 하니까 등기관은 가압류? 임창룡? 아니네? 각하. 그러버리면 지적 공부는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등기분 따로 있는 거야. 이걸 안 해주니까. 각하 해버리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특례. 이 특례 언제 적용한다고 했지? 반드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하필 제한 사유가 생겼거나 소유자 변동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래도 할 수 있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필하되 요거는 가압류는 지분으로 이 사람은 이것은 A 소유 한 필지 토지 만들어주되 이 가압류권자 B는 전부를 가압류한 게 아니라 2분의 1 지분만 가압류했다.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필 등기 허락했어. 근데 요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애당초 처음부터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수로 한 거 얘가. 만약 담당 지적 공무원이 여기에 처음부터 얘가 여기 카드 사서 여기 압류가 들어왔어. 가압류 압류.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이거 모르고 지적 공무원이 합병해 줬어. 그럼 해서는 안 되는 걸 했지. 근데 등기관이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거 실수했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준다. 각하. 그럼 이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체 없이 통제해줘야 돼 이쪽으로. 통제해주면 원래로 돌려놔라. 어떻게? 직권으로. 이런 과정이야. 즉 세종시청에서 지적과 담당 공무원이 세종시 지적 담당 공무원이 합병 요구를 잘 몰라서 소유자 갔구나. 해주겠다. 해줬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압류와 가면 붙어있는 걸 실수로 해준 거야. 근데 다행히도 세종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 각하. 했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 실수했지? 누가 했어? 지적 공무원 실수했잖아. 그럼 지체 통지하면 합병 전 상태 돌려놔 이길 쳐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직권 정죄. 이해되죠? 그래서 요 말이 이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토지 하필 등기 신청했다는 등기를 각하 등기관이 각하해 버리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통지해 주고 소관청의 지적 공무원은 합병 전 상태로 돌려놔라. 이해됐죠?
그래서 하필 가까이 있다는 통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척관 포스 미터 프로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면적 환산은 뭐냐? 면적 환산. 면적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면적 환산했다 했잖아. 환산. 이건 척관법 뭐예요? 평. 이 척관법상 개념. 척관법. 종래. 평. 일보나 일평. 그 다음에 일무. 일단. 일정. 이런 단위가 있었어요. 일정보 이렇게. 3,000평이면 일정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평이 제곱미터로 이제 미터로 바뀌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100평 이렇게 나왔어. 대장에. 이거 더 이상 평 안 쓰는데 제곱미터 바꿔야지. 담당 공무원이 330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로 뭐 303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평은 1평 대략 이건 약 3.3058 이렇게 나가지? 그럼 곱해보니까 330.5에서 올려서 331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단 말이야. 면적 계산을 잘못했어. 그럼 실제로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계산만 정확히 해놔라.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등록증.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지만 등록증에 따른 면적 오차 허용범을 초과하면 직권정정. 허용범 이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 풀 때. 허용범 이낼 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자 면적 결정하고 오차 허용범을 초과할 때만 직권정정하라. 이렇게 했었죠. 10가지가 직권정정. 여기서 다 직권정정 10가지 지금 쭉 봤는데 한 가지 등록증 빼놓고 9가지가 여기 법에 나열된 거야. 처음부터 어떤 말? 잘못. 다르게. 이 말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이거야. 위치정정 문제하고 여섯 번째 지적우연의 의견. 이 지적우연의 의견에 따라 정정할 때 이 문제하고 8번째 하필 각하 문제. 하필 각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이것은 특히 위치정정 이거 세 가지 그런 말이 없고 1호가 몇 번 나왔어 1호도. 1호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가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토지 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토지 이용이라는 말은 안 쓴다 했지. 용어가 토지 이동이라는 말밖에 안 쓴다 했어. 지적에서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답이야. 지문에 토지 이용 그냥 보지도 마고 이게 정답. 넘어가면 돼. 토지 이용이라는 말은 지금 사용하잖아요. 지적에서. 토지 이동. 다시 한번 토지 이동이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 어떤 사람은 토지 이동이란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한 사람 떠다 이쪽 옮겨놓으면 토지 이동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알았어요? 토지는 이동할 수가 없어. 지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한자가 다른 한자야. 한자가.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거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소유자도 이게 잘못될 수 있다면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라고 있어? 기준이 등기부. 그렇지. 기준이 등기부야. 권리관계니까. 그럼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첫째 이게 등기가 된 토지냐 등기가 안 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여기 다 달라져. 등기가 된 토지라면 등기부는 누가 볼 수 있나요? 등기부는 누가 볼 수 있어? 누구나. 누구나. 토지 소유자만 보는 거예요? 공무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구나 보니까. 소유자가 내 이름이 종촌동 10번 토지 보니까 내 이름이 딴 사람 이름이네? 그러면 소유자 스스로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스스로 신청해도 되고 등기부는 공무원도 다 보는 거니까 발견한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알았어요? 근데 미등기야. 미등기. 등기 안 된 토지야. 미등기 토지. 자,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나오는데 등기부가 없어. 근데 갑을 보니까 아니 내 땅인데 왜 토지 대장에 을로 돼 있지? 등기가 안 됐어. 이거 고쳐주세요. 누가 할까? 이건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 돼. 지적공무원 직권해줄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 이것만 된다는 거. 알았어요? 설사 알았다 해도 안 돼. 이름이 안 맞는다. 왜 안 맞는가 봤더니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했네. 근데 미등기 토지야. 근데 담당 지역 공무원이 옆집에 살아서 서로 잘 알아. 이 아줌마가 토지 이름을 개명 알고 있어. 그래도 직권 해줄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안 맞아도. 알았죠? 그러면 이때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가 일차지 아니할 때 이거 고칠 때 등기된 토지냐 아니냐 따라서 등기된 토지는 신청 또는 직권 다 되고 이때
근거가 된 기준이 된 문서가 뭐냐? 등기부라 그랬지. 그럼 등기부와 관련된 말을 여기서 언급해야 돼. 첫째, 뭐? 등기 필증. 그 다음에 과거에 받았던 거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등기부를 언급해야 되네. 여기 등기부. 등기부 쭉 네 가지 언급한 거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여기서 등기부란 건 등기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 접수증. 접수만 했다고 소유자 바뀝니까? 그러니까 접수, 등기라고 했더니 등기 접수증을 한번 냈어? 접수만 했다고 소유자 변동이 안 생겼어. 그러니까 등기가 끝난 상태를 증명해야 되니까 등기상 증명서, 등기필증, 등기 완료통지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바꾸면 되고, 이 권리, 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없잖아. 없으니까 어떤 걸 기준이냐. 이름 개명했다. 뭘 보여야 돼? 가족관계등록부야. 이름 개명이 되려면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 떨어지면 가족관계등록부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각종의 주민등록사실 다 바꾸거나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안 맞는 걸 증명하려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내야 돼. 거기 기본 증명서 뭐 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러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를 정정 신청해야 된다. 직권은 못한다. 언제? 미등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는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토지 대장 중에 사유란에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써야 돼. 흑백의 반전이라는 게 뭐예요? 흑백 반전? 음영을 줘라. 음영. 말이 어렵지? 예를 들어 여기 아까 4페이지 보세요. 토지동 분리동 4페이지 청산 절차라고 보여지. 거기 청산 절차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음영을 준 거예요. 눈에 띄지? 그렇게 표시하면 눈에 띈단 말.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누가 딱 볼 때 이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나 빨리 인식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통제. 직권 정정 사유 직권 하면 되지만 신청할 건 소유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소유자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정정 대상 토지니까 정정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전체적인 절차를 이제 정리해 줍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6페이지 이거 끝낼 거예요. 이 줄거리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적은 이해하는 문제야. 결국은 이 원리 이게 다 등기와 지역관이 서로 움직이는 걸 이해해야 이 표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암기하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그냥 원리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다 보여. 아, 무슨 말하고 있구나. 그럼 제일 먼저 지적은 토지를 등록했지. 자, 한번 잘 지금부터 복습 한번 해봐. 지난번 이번 두 번에 걸쳐서 한 거니까. 토지를 등록할 때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 필지. 1필지에 대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 등. 1필지 요건에 대한 예외가 뭐라고 했지? 양입지.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를 맞는 토지가 있다 했지. 양입의 제한 사유가 몇 가지 있다 했지? 그런 경우 한 필지 못 맞는다 했지? 별도의 필지로. 무시할 수 없는 거.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m 초과하면 양입이 제한 사유. 즉 한 필지 못 맞는다.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한 필지가 됐다면 토지를 등록해야 돼. 뭘 등록한다고? 토지 표시상. 몇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조합표, 면적. 소재 가지고 면적 낼 게 없다 했지? 행정구역 명칭 가지고 무슨 지리시험도 아니고 문제 내겠어? 그러니까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방법, 면적, 경계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봤지. 자, 지번에서 지번 표기 방법,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이동했다는 지번 부여 방법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 뭐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지번 부여 방법. 전부 어떤 구조? 원칙 예외. 그거 공부한 거예요. 다 복습, 그냥 간단하게 복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지목 설정 원칙. 용도에 따라서. 몇 개에서? 일곱, 다섯 가지. 일주일 사용. 얘기했지. 일필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 원칙,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 원칙, 사용 목적 추정 원칙, 용도 경중 등록 선호 원칙. 이런 얘기 해줬죠. 28개의 지목을 표기할 때 대장의 정식 명칭, 도면의 약식부. 부호로 쓸 때 원칙은 두 문자, 첫 글자, 예외가 차 문자, 몇 가지? 네 가지. 천원 차자. 복습하라고 했잖아. 오늘 갈 때 차 탈 때 천원 차자. 공식법 복습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원 차자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나 공식법 복습하고 있어.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28가지 지목 중에서 거의 절반이 뭐가 있다고 해서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게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양입의 제한 사유에 들어가 있지만 돼. 조공된 토지 지목이 될 때는 양입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런데 그게 명시적으로 실정법의 규정에 몇 개가 있다고 했지? 세 가지. 어떤 거? 응?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묘목과, 여기 있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대. 묘지 안에 묘지 관리사무소 보지? 대. 요거 빼놓고 다 양입된다 그랬어.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그냥 종교용지. 학교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학교용지. 공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공장용지. 그냥 양입돼 버려. 요 세 가지만 실정법에 규정된 거예요. 명문으로. 그런 단서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지난번 자료 나눠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정리해보는 거야. 지적이란 무엇이 지적이라고 했어? 지적이란 뭐라고 했어요? 지적. 딱 지적 받으면 뭐라고 해?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지적. 그냥 말 그대로 지적이 뭐냐? 지적이 뭐라고? 토지 이게 땅 토지 등록한다. 호적 볼 때 적자라고 했잖아요. 자, 토지를 등록하는 거 이게 지적이에요. 어떻게? 필지 단위로. 그래서 어떤 상을 중심으로? 토지 표시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토지를 이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걸 어디에 등록했어? 지적 공부에 등록했잖아. 그래서 지적 공부에 이걸 등록을 하는 거. 여기다 등록하는 거. 이게 지적이란 말이야. 등록. 그래서 이 세 가지.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지적의 3요소 하겠죠. 이때 한 필지 단위로 등록했다. 1필지 단위로 등록했고, 지금 오늘 뭘 배웠어? 지적 공부 등록상을 배웠잖아.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고, 소유자 표시는 광의대장, 그 다음에 협의대장 특유한 거 면적, 토지동사유,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써라. 공유지원 명부하면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라. 대지권 등록부하면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 보도 좌표. 도면하면 경계, 색인도, 도각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측량, 지적 측량 기준점이나 건축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기억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오늘 지적 공부했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등록한 내용은 변동이 없느냐? 생긴다. 한번 등록한 게 고정불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동이 생겨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잖아.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요거 이동은 한자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토지 이동. 고유 언어 용어야, 고유. 전문 용어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한다. 그래서 요 사유가 지난번에 했다는 게 일반적 이동 사유 신청 의무가 연결된 거 여섯 가지. 뭐야 이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여섯 가지 있었고 오늘 공부한 게 여기 특수한 이동 사유라고 공부한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 어떤 거? 지금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다음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이게 나왔잖아. 이게 정리해 준 거야. 오늘 축척 변경 직권 또는 신청으로 먼저 3분 이상 동의를 얻어라. 우연의 의결 거쳐라. 승인 절차를 거쳐라. 승인 떨어지면 시행공고 며칠? 20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30일 내 경계점 표시 설치. 설치한 표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측량. 그래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했어. 차이에 대해서 청산해라. 청산 절차 청산금 산출하고. 산출됐으면 어떻게 한다 했지?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 날 며칠 20일 내 납부 의사 통지.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 1개월 내 어디에? 소관청에. 벌써 다 알아들었어. 벌써. 처음으로 가면 다 맡겼어.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하면 납부나 지급해야겠지? 몇 개월? 6개월 내 납부 지급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차액 생기면 차액. 과 지적 소관청의 지자체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하라겠지. 이게 뭐 총산 절차. 여기 축적병에 관련된 거. 등록상 정정 방금 있잖아. 토지 표시냐 소유자 표시냐. 토지 표시 경계정정 신청만 직권정지서 10가지 소유자 표시는 등기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등기됐으면 신청 직권 다 되고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되고 근거 사료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기준 등기 안 됐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이래 해줬잖아.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특례 문제. 다섯 가지 기억하라겠지?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 15일 내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라.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도주 신청에 가름한다. 주택건설 사업이 경우 파산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입주 예정자나 보증한자가 신청할 수 특례가 있다. 토지 시기 공사 준공시다. 다섯 가지만 끝난다고 했어요. 이 내용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토지 이동이 있다면 여기서 첫째 문제가 뭐냐. 토지 이동 누가 신청할 거냐. 신청권자 문제.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할 사람. 누가 신청할 거예요. 분할 신청 지목 변경 말소 이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지 당연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심심하니까 하고 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제가 여기 세종시에 강의 왔다. 심심하니까 옆 토지 분할 신청하러 왔습니다. 받아줄까 안 받아주고. 말이 안 되잖아. 지목 변경해주세요. 누구야? 지나가다 심심해서 가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 그 얘기는 뭐야? 토지 신청권자 물어보면 원칙 누가 하는 거야? 원칙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 이 소유자가 당연하죠. 그런데 예외가 뭐야? 대위. 대신할 수 있는 대위 신청권자. 대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지가 있어. 기억해 줍니다. 국공사 측. 이거 했던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 관련 행정관장이 신청할 수, 대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는 누구? 관리나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이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때 공공토지 도제하고유 철수하까지 된다고 했어요. 지목은? 이거 누구? 사업시행자가. 그 다음에 이거 대위 채권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정리해놓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신청권자 관련돼서 어디 잠깐 보시냐면 자 4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신청이 대위. 이렇게 묶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와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만약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대위권자가 있는 게 네 가지 국공사채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어디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나오고 이게 국이야.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공동주택부지 이게 공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사 이게 뭐야? 이게 사업시행이 공공용 토지야. 지목이 8가지 알아야 돼. 도제하고 철수하까지. 이건 뭐냐면 합병 의무 13가지 중에 겹치는 거예요. 11가지 중에 참. 합병 의무에 있는 토지가 뭐라고 했어요? 11가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 11가지 지목이 있다고 했어. 이 중에 학교용지가 겹쳐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도제하고 철수를 확장 공채했다고 했지? 충청 사람들 얘기한다. 도제하고요. 철수가 확장을 공채됐대요. 이렇게 얘기했다. 일단 전에 했던 얘기야.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여기가 겹쳐있다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국공사채라는 게 이거야 이게. 그럼 이건 뭐 이거 하나 나와. 대위 채권자. 대위 채권자가 뭐야? 소유자를 대신할 채권자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중 이거 종천동에 있는 A 소유 토지 10번지 이 중에서 500제곱미터 중 A가 이 땅 절반만 팔 수 있어 없어? 에? 팔 수 있지. 매매 B한테 이거 1억짜리 5천만 원 중 이 반만 사가 했던 B가 오케이 사겠다. 아, 요거 절반 250제곱미터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요만큼만 요만큼 사겠다는 거야. 그럼 매매 계약 잔금 줬어. 그럼 등기해야 되겠지. 부동산 일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이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오른쪽 방 한 칸만 이전해달라. 땅 반쪽만 이전해달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일부를 전부로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어떻게 돼? 분할해야 돼. 자르고 그다음 분필 등기 한 다음에 이전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해줘야 돼? 이거 자른다? 분할. 분할. 누가 하는 거야? 분할?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 누구야 아직? 매매했을 때 소유자 누구야? 등기하기 전까지는 A가 소유자. 어떻게 B가 소유자 돼? B가 소유자 되는 시점 언제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 소유자.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니까?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는 돈 주고 목적물 인도받아 쓰고 있어.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 누구야? A가 소유자지. 등기부 A부서 있으니까. 그럼 이 분할 신청을 누가 해야 돼? 소유자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돼. 소유자 해야 되는데 얘가 잔금 다 받더니
이거 빨리 해달라 했더니 아니죠. 또 비, 시간을 자꾸 끌고 앉아 있어. 그럼 누가? 요 비. 비는 누구야? 아직은 이 이분을 넘겨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얘는 채권자에 불과해. 돈만 줬기 때문에. 아직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 민법 404조에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에 될 권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 채권자 계약서 들고 가지고 분할 신청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국공사채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자 국가 등이 관리한 토지는 그 관리한 기관장,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토지 사업시행자, 도로나 이런 건설할 때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하겠어 안 하겠어?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복습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 고속도로가 예정된데 이렇게 도로 내려고 봤더니 토지가 여기 많이 있네.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임야, 여기는 뭐 전, 답, 과수원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A 소유 토지는 이거 5,000제곱미터 중에서 여기 1,000제곱미터만큼을 이거를 도로를 고속도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토지를 분할해야 되고 지목 변경해야 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해야 돼.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여러분 땅 지금 도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빨리 와가지고 분할 신청해 주시고 지목 변경해 주세요라고 하면 소유자들이 그때 맞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한다면 원래 소유자 해야 되는 건데 애들 안 하니까 사업 시행자가 도로 건설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소유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대위 신청권자. 그래서 거기 대위 신청권자 국공사채 기억하고 그다음 이 도시개발 사업 이건 별도로 아까 얘기했잖아.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누구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 처음부터 없어. 도시개발 사업 등에 누가 있다고? 사업 시행자만.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 하는 건데 이거는 소유자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대신한다는 건 소유자한테 권리가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죠. 이거는 소유자한테 신청권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토지등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나열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동이 생겼으면 정리에 대해 그때 뭐냐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 뭘 작성한다? 이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드는 다음에 정리하면 돼. 토지 표시. 근데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그래. 소유자 표시. 소유자는 왜 정리됩니까? 이건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소유자 바뀐 거 어디서 바뀐 거야? 지적공부 기준이 아니지.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기준은 등기부.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소관청이 조사 등록했지만 이미 등록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기준이야. 등기부. 그러면 저 A 소유 토지가 B로 바뀌었다. 그럼 뭐야? 등기가 끝나면 등기를 접수한 때 소유자가 바뀐 거로 되니까 즉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해. 접수일자에 소유권 변동이 생겼어. 그럼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해주면 지역 소관청에선 소유자를 바꿔줘야 돼. 대장상. 이때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여기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등기 저 지적 공부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첫째 등기부 정리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등기부 정리 끝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토지 표시는 여기가 기준이. 여기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어딜 정리해야 돼? 등기부 정리. 이걸 뭐라고 했어? 등기 촉탁이라 그랬지.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정리 절차가 있을 때 지적 정리. 이 지적 정리랑 지적 공부 정리 말하면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토지 표시상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에서. 그다음에 소유자가 변동이 생겼으면 이건 등기부에서 먼저 변동이 생겼고 이에 따라 통지가 오니까 소유자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건 매듭이 됐지만 등기부 다 정리했으니까. 여기는 등기부 아직 정리 안 됐잖아. 토지 표시는 대장만 지적 공부만 정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가 정리 안 됐어? 등기부가. 이게 다시 한번 이원적 공시 방법. 대장과 등기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 원리를 이해하면 이거 암기 필요 전혀 없는 거. 이거 상호 부합해야 돼. 여기 사실관계 토지 표시 권리관계 소유자. 여기도 등기 표지에 비해 사실관계 갑분할구역 권리관계 등록 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양자 일치해야 되는데 소관청에 가보니까 이게 있고 등기소에 가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등이 생겨서 어딜 바꾼 거야? 여기를 바꿨으니까 다음 여기부터 바꿔야지. 다음 절차. 근데 소유자는 이미 변동 여기부터 생겼으니까 이쪽을 바꿔주면 여기 끝난단 말이야. 근데 토지 표시에서 면적이 토지 분할했을 때 보세요.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이를 등록을 놨다. 토지를 분할해서 잘랐어. 그럼 어디? 여기를 250 바꿨잖아. 지적 정리. 뭐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했단 말. 그럼 여기가 안 맞아. 500이니까. 이걸 누가 해준다는 거야? 국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소관체 등기 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 그래서 지적정리한 다음에는 뭐 한다고 다음 나온다는 거야? 등기부 정리한 절차. 이게 뭐야? 등기촉탁 절차. 등기촉탁이란 말 설명 어떻게 돼? 토지 표시 사항을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역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촉탁을 안는 경우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 같은 거 신규 등록은 뭐가 없다는 거야? 일치할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소유자 정리는 당연히 토지 표시도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당연한 거고. 토지 표시 사항 중 어떤 거 신규 등록을 빼고는 다 촉탁해야 돼 이거. 개념은 등기촉탁이란 토지 표시사항을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역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촉탁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를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위해서 이랬지? 집에서 오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왔어.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서 이랬지? 남의 집 가서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다 비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달라는 사람 가끔 있지? 자기 이러거나 돈도 안 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왜 이런 말 썼냐. 등기촉탁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등록면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면세 근거에서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촉탁했다는 것은 이쪽 촉탁에서 여기도 면적을 대장과 똑같이 250 바꿔줘서 표제부를 바꿔놨어. 등기 끝났어. 그럼 등기소에서는 항상 등기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영수증을 준다고 했지?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 물건 산 사람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누가 신청했어요? 등기촉탁은 등기 누가 신청했어? 소관청이 여기 써놨잖아. 소유자가 얘가 A가 한 게 아니라 소유자가 한 게 아니라 에? 얘가 한 게 아니라 A가 소유자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 소관청이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청한 소관청 등기가 끝났다고 완료통지 등기가 끝났다 알려줘.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했지? 지체 없이 뭐라고? 지체 없이 즉시 바로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통지해줘라.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그럼 알려주면 이제 소관청이 이걸 받았지. 등 끝나 알았어. 지체 없이 받았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는. 왜? 소유자가 모르고 있어. 왜 모릅니까? 지가 신청하지 않았잖아. 알려주는 거 며칠 내 이때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게 며칠? 15일 내. 그래서 다음 절차가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소유자한테 통지해라. 이때 통지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지적공고 전 끝난다면 7일 이내. 이때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인데 언제부터 15일 이내예요? 등기를 접수한 날입니까? 등기를 이렇게 여기서 등기 접수해? 접수한 날에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예요. 알았어요? 이걸 등기를 접수했다고 또 바꿔놓기도 하고 15일을 10일로 바꾸기도 하고 14일이라고도 하기도 7일도 아니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내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내 알려줘. 알려줘야 되는데 소유자 주거소가 불분명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했어?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에 공고하면 통지등으로 간주한다 했지. 그래서 통지하는 간주하는 거 그것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흐름은 이래 흐름. 그래서 제가 전체 흐름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우선 자 여기 어디냐면 52페이지 나와있지. 여기 일간신문 왜 일간신문 정치로 다 나오지.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 본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은 전체적으로 지적이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 이렇게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어. 그럼 등록할 때 어떻게 한 필지 단위로 1필지 조건 다 얘기했고 그리고 양입지나 제한사유 공부했습니다. 오늘 지적공부 등록상까지 봤잖아. 뭘 등록하는가.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토지 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일반 이동사유 6가지 특수한 이동사유 3가지 이걸 오늘 정리한 거야. 축척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을 실행 특례 문제. 오늘 핵심은 지적공부 등록상 이 문제하고 집에 복습할게. 지적공부 등록상이 무엇인지 이거
이거 기출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등록상.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특수한 이동사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이렇게 흐름, 이건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가 흐름을 얘기한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 우리 본편 6페이지에 그 절차 흐름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줄거를 잡아준 것이고 요 세부적인 건 그 요약집 조금 보면서 여러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나머지 제가 설명 안 한 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간 것들.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도 많겠죠. 뭘 복습하라고 했어? 지역공부 등록상 토지동사회 중에서 요거 축척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특례문제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거 흐름 토지동 신청권자 원칙 소유자인데 예외 국공사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별도 따로 있다. 자 토지이동에 따라 지역공부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한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지역 정리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이것은 이미 등록된 토지라면 반드시 등기부터 바꾸어야 돼. 그리고 등기관리 통지서가 오면 이에 따라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하면 끝나지만 토지 표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이 기준이니까 여기를 바꿨으니까 여기 또 바꾸는 절차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다? 등기촉탁. 등기촉탁을 말로 표시하면 토지 표시상을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안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소관청이 등기 신청해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일치할 등기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촉탁했으면 소유자한테 이 사실 알려줘라.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알려주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땐 일간신문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문제들 보면 이걸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이걸 거꾸로 바꿔냈다는 거야. 토지 표시인데 소유자 정리해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는데 이걸 정리 이렇게 쓴다든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해마다 단골로 나오는 문제. 해마다 나와. 해마다. 알았어요?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고?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요 15일 7일도 여러 번 나왔고요. 이것도 최근에도 여러 번 나왔어. 그리고 여기 15일 기산일 아까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지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 흐름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남아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 등록할 때 어떤 거? 지적 측량. 어떤 거? 경계좌표 면적을 결정할 때. 그럼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측량하는 경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요게 뭐야? 도시개발 사업한 경우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할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지? 지적 확정 측량. 또 까먹었어. 세 가지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몇 번 얘기해야 되는지.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비치. 세트 메뉴. 지적 측량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가 있어. 여기 대부분 다 나왔어. 자 오늘 보세요. 뭐 나온 게 지적 공부할 때 멸실 됐을 때 무슨 측량?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여기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거 말고 또 있는 게 뭐야?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기초 측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적 재주사 측량.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적 측량 종류. 그래서 다음 중 지적 측량이 아닌 걸 찾아라 했을 때 연속 지적도를 그 측량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측량한다. 이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 상관이 없어. 지적 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거나 그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게 지적 측량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요때 하는 지적 측량 문제하고 여기서 측량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걸 묶어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하나 남은 게 지적 측량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 지적 측량에 대해서 일반적인 측량 개념과 사유 대상이죠. 절차는 지난번에 했어. 근데 간단히 한 번 더 복습할 것이고 안 한 부분이 뭐냐. 측량 적부심사에 관련된 거. 측량 분쟁이 생기면 적부심사를 통해서 바로잡는다 했지. 요 정도가 더 추가될 거예요.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간에 들은 분들은 오늘 헌거래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요거 토지 지적 등록상 공부할 것 복습 요 그다음에 요거 세 가지 복습할 것 그다음에 요 흐름 전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 진행된 순서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다 움직이고 K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전체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로 확 자 공부하다 하면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이게 큰 줄거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오늘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